네, 애널리스트 토크쇼, 애톡쇼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의 테마라고 할수 있는 그 이제 무리들 가운데 가장 뜨겁다고 할수 있는 게 그린, 뭘까요? 뉴딜, 그죠? 그린, 그린 뉴딜. 예. 그 관련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어요. 해상풍력과 또 해저 케이블에 대한 이야기 갖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김지서 센터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요즘은 진행자로서의 면모를 많이 네, 제가 보니까 진행자가 훨씬 더 힘든 것 같아요. 출연자가 훨씬 더 편한 것 같고요. 그렇죠. 출연자는 본인만 이야기하고 나가면 되지만 우리는 이제 박자를 맞춰줘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 이제 진행자 역할의 고충을 알고 계시니 더 예. 잘해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열심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예. 뭐 협조는 저희들이 하는 거고. 해상풍력과 해저케이블 오늘 주제로 준비를 하셨는데 해상풍력 워낙 최근에 핫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쪽에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 이걸 좀 먼저 들여다볼까요? 아무래도 유망하니까 그렇죠. 하시면 안 되겠죠? 일단 왜 유망한지를 한번 좀 말씀드려보면 네. 앞으로 저는 이제 김풍력이라고 좀 불러주시고요. 김풍력? 김바람 네, 내지는 김바람이 좋네요. 바람. 그린 뉴딜 때문에 넥타이를 또 녹색으로 맞춰가지고 이제 또 하나 깔아야 될것 같은데 집에서는 쫓겨나는 거 아니죠? 저 해상풍력을 공부해보니까 전기차 시장이랑 굉장히 많이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도 보시면 초기는 당연히 내연기관차보다 원가가 많이 비쌌고 원가의 50%를 배터리가 차지하는데 배터리의 원가가 많이 낮아지면서 대중화되는 그런 물꼬를 텄고 거기에는 이제 주요국의 정책적인 지원이 많았잖아요. 해상풍력도 굉장히 닮았어요. 일단은 원가의 절반은 터빈이 차지합니다. 발전기죠. 그게 또 이제 원가가 좀 빠르게 하락하면서 발전 단가가 다른 발전원과 좀 비슷하게 맞아떨어진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사실 그 전기차도 크게 보면 유럽과 중국이 이끈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두 지역이 약간 그 요구는 달랐습니다. 유럽은 환경적 이슈가 컸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환경적 당위에 의해서 전기차 시장을 이끌어갔던 거고요. 중국은 좀 달랐던 건 뭐냐면 자동차 시장에 새 판을 깔고 싶었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전기차를 육성한 거잖아요. 풍력도 뒤에서 보시겠지만 똑같이 그 유럽과 중국이 이끌고 가는 시장이고 아, 비즈는 거의 비슷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원으로서의 어떤 저기 에너지 정책이 이제 그쪽으로 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우리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구의 70% 이상은 바다고요. 그렇죠. 바람은 육상보다는 해상이 훨씬 세게 부니까 세게 불죠. 해상 풍력의 펀더멘탈이 더 유망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풍력에서도 그러면 그 전기차 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유럽은 이제 그 그린 에너지 쪽에 초점을 맞춘 예. 거고 중국은 뭔가 새로운 헤게모니를 여기서 잡아가겠다 산업적 목적도 크다라고 거고. 좀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우리 제주도라든지 아니면 저기 그 동해안에 가면 이제 그 높은 산지에 이제 저기 그 프로펠러 달렸잖아요. 그거 돌아가는 거하고 바다에 돌리는 거하고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똑같죠. 근데 물론 이제 구조는 달라져야 되고 해상 쪽이 훨씬 더 좀 환경이 거칠기 때문에 타워라든지 하부 구조물에서 변화가 좀 예상되는 건 맞는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도 풍력이 육상 풍력은 별로 적합하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람의 질이라는 부분도 얘기를 하고 그렇죠. 육상 풍력을 위한 입지가 좀 우리 협소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우리나라도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해상 풍력을 개발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해상 풍력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해양 플랜트하고 저기 구조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도 한번 좀 설명을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뭐 크게 보면 구조는 단순하죠. 그 터빈이 있고요. 발전기이고 블레이드가 달려 있죠. 그다음에 그걸 지탱하는 이제 타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가 그 하부 구조물이 있고 요게 이제 그 수심이 얕은 바다에서는 이제 고정식을 쓰는 거고 수심이 60m가 기준입니다. 60m보다 깊어지면 이제 부유식. 아, 그것도 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떠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막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나요? 그게 이제 기술이죠. 그 부력에 의해서 잡아주는 이제 기술들이 그 중요한 거고 그리고 나면 그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전기를 육상으로 연결하기 위한 각종 해저 케이블이나 송전망이 이제 그 뒷받침돼야 되는 부분들이 전반적인 그 생태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굳이 뭐 기업을 얘기하자면 우리나라는 터빈의 경우 이제 두산중공업, 유니슨 이런 업체가 있고 타워는 우리 CS인드가 가장 잘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하부 구조물은 이제 뭐 내일 또 우리 이종혁 팀장이 얘기하겠지만 세아제강과 같은 철강업체들이 많이 공급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만들어진 전기를 육상으로 연결함에 있어서는 LS전선이 가장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기 그 육상하고 저기 그 해양 플랜트 사이에 거리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60m가 굉장히 그 기준이 되는데요. 깊이가 수심이 대신 이제 그 그렇죠. 수심이 얕을수록 일단은 그 해상 풍력을 구축하기에 유리한 거는 맞고요. 이 고정식이 부유식보다 당연히 발전 설비 원가도 적게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 얕은 그 천 해가 많을수록
해상 풍경은 유리할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해안 쪽이 훨씬 유리한 거죠. 네. 미국으로 따지면 동부 연안이 유리한 거고요. 조수간만이 일어나면서 바람이 오니까. 그리고 바다가 얕아야만이 훨씬 더 이제 설치도 용이하고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는 부유식 시장이 훨씬 더 그 많이 커질 거고요. 멀어질수록 바람은 더 셉니다. 그래서 해상 풍력의 잠재적인 80%는 부유식 시장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장비도 더 고급화돼야 되겠지만 케이블은 훨씬 더 유리하죠. 거리가 멀어질수록 훨씬 단가가 높아진다고 이해하시면 되죠. 뭐 저기 그 전기줄 사야 되겠네. 전기줄 만드는 업체. 아 이제 하나씩 하나씩 가보도록 하죠. 예, 예. 예. 자 지금 이제 그 이, 우리가 이제 그 말로는 저기 그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육상에 있는 예. 이런 저기 이제 그 프로펠러밖에 못 봤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 해상 풍력이 구축되는 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 지금까지 동해 한번 우리 차트를 네. 보시면요. 아까 제가 서두에 유럽과 중국이 이끌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보시면 거의 75%는 지금 유럽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게 되면 연평균 24%씩 성장한 게 해상 풍력 시장이고요. 네. 국가별로 보게 되면 영국이 가장 많습니다. 영국의 점유율이 33%. 독일이 24%, 중국이 24%. 그래서 이 세 개 나라에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난해 연간 신규로 6기가와트가 설치됐고, 지금 누적으로는 29기가와트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기준이 공사를 하는 기준이 아니고, 이걸 이제 그 전체 전기에서 저기 그 차지하는 비중 그걸 그렇죠. 설치에서 이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 전체 전력량에서 차지하는 맞습니다. 비중. 참고로 그 1기가와트가 어느 정도인지 약간 좀 감이 안 잡힐 수가 있을 텐데 네. 보통 원전 한 기가 1기가와트 좀 남짓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작년에 해상 풍력이 신규로 6기가와트가 설치가 됐고 누적으로 29기가와트가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는 원전 전 세계적으로 맞습니다. 그 정도가 구축이 돼 있고 아무래도 섬나라다 보니까 네. 영국이 해상 풍력에 거의 올인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직 국가별로는 사실 많이 확산은 안 된 것 같고 저 영국, 독일, 중국이 거의 다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렇지만 또 그에 비하면 누적 설치 용량은 꽤 되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적게 가져가도 누적 설치하는 용량 자체는 좀 크게 아마 가져간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커지게 될지 지금도 아직 늦지 않은 것인지 뭐 그런 부분들도 좀 궁금해.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눈에는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바다에 나가도 그걸 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해상 풍력 향후 전망을 보더라도 네. 연평균 23%씩 꾸준하게 성장한다고 돼 있고요. 특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5년 이후에 굉장히 좀 급격한 또 성장이 예상되고 있어요. 용량으로 따지면 2025년에는 이제 20기가와트가 넘어가는 해가 될 거고 2030년까지 가게 되면 32기가와트에 도달한다고 전망이 돼 있고요. 그 얘기는 향후 10년간 그 205기가와트의 신규 수요가 더해지는 거니까 원전 200기 이상이 설치되는 만큼의 발전이 해상풍력에 집중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풍력에서 해상풍력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에는 5% 정도였지만 2019년에 10%, 이제 25년에는 20%를 상회하면서 계속 비중이 높아질 걸로 보여지고요. 물론 지역별로 보게 되면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이 이끌어가는 시장이고 다만 향후 성장성 면에서 본다면 중국, 대만, 한국, 베트남까지 아시아가 좀 성장을 이끄는 모습이 나타날 거고요. 미국은 지금 국토가 넓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육상 풍력 위주고 해상 풍력은 아직은 불모지인데요. 미국도 이제 본격적으로 발동이 걸리면서 2024년부터는 미국이 굉장히 큰 시장으로 부상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네 본토에서 토네이도가 보니까 계획에 있는 건가요? 미국도? 미국도 이제 그 동부 연안을 중심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해상 풍력이 좀 가동되고 있고요. 미국 얘기를 좀 잠깐 좀 드려보면 미국도 지금 그 해상 풍력 목표가 28기가와트까지 많이 좀 상향이 됐고 우리가 동해안 클러스터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뉴욕이나 뉴저지, 버지니아주를 중심으로 이 목표들이 빠르게 그 상향되고 있고요. 그 미국은 서해안 쪽의 그 태평양보다는 동해안 쪽의 대서양이 훨씬 더 그 해상 풍력을 구축하기 유리하기 때문이라도 이러한 동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미국도 이제 발동이 걸리고 있고 본격적으로 그 경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대서양 쪽이 그 바다 수심이 좀 더 낮은 모양이죠. 예,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그 얘기들 많이 했어요. 그 번개 치는 거 한 번만 잡으면 예.
그러면 뭐 그거 가지고 이제 인류들이 다 쓰고 남는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 비용과 관련된 얘기 있어요.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요? 아니 그 만화책에도 나왔었어요. 범규가 빵빵 치는 걸 하나 잡아서 정규교육을 잘 안 받으신 것 같은데. 예. 예, 어찌됐든. 예, 예. 아, 문과라. 문과라. 근데 이제 사실 보면은 이제 그 이 발전 비용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원전주의자들은 원전 발전 단가가 제일 싸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원전 폐기하고 하는 거로 따져보면 너무 훨씬 더 높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해상풍력과 관련되는 발전 비용은 어때요? 그렇죠. 사실 이제 요거 차트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아까 네. 제가 전기차가 가격이 좀 많이 빠르게 떨어졌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우리가 이제 발전 쪽에서는 균등화 발전 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LCOE라고 네. 표현을 하는데요. 이 그 메가와트당 해상풍력의 그 발전 비용이 지금 83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2012년에 255달러였거든요. 3분의 1로 떨어졌죠. 그렇습니다. 거의 10년이 안 된 사이에 67%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육성풍력이나 태양광보다는 발전 단가가 비싸요. 중국을 예로 들면 아직은 해상풍력의 원가가 화력발전보다 30% 정도 비싸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나 영국은 또 다른 세계예요. 영국이 해상풍력에 가장 앞서 있는데 영국은 이미 메가와트당 50달러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뭐 규모의 경제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50달러대까지 떨어지게 되면 이제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유럽 그 영국에서는 이미 그 새로운 전력을 위한 가장 저렴한 옵션이 됐고 신규 가스나 원전보다는 해상풍력이 더 싸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전망을 보게 되면 2025년 되게 되면 이 균등화 발전 비용이 58달러까지 평균적으로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향후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기가와트 단위의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가 확보가 될 거고 원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초대형 터빈을 통해서 이제 원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자, 터빈 얘기를 잠깐 해보면 이 그 해상풍력 설치 비용의 51%가 터빈에 집중이 됩니다. 네. 돌아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터빈이 커질수록 발전 용량은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만큼 터빈의 개수는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설치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데 터빈의 평균 용량을 보게 되면 2000년도에는 초창기 1.5메가와트 정도 됐습니다. 한 대당. 네. 근데 2018년 되게 되면 이제 평균 6.5메가와트까지 커졌고요. 작년에 유럽은 7.2메가와트, 향후에는 그 2025년 되면 10에서 12메가와트까지 굉장히 커질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글로벌 우리 터빈 업체라고 얘기하는 뭐 베스타스나 지메스 같은 업체들이 이미 10메가와트 이상, 15메가와트짜리 터빈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해상풍력의 원가를 낮추는 그런 요인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비용도 조금 줄어들고 있고 시장 예. 자체도 커진다고 하고 뭐 그래서 시장이 더 커지는 것도 있겠죠. 아까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지금은 유럽, 중국이 끌어가고 있지만 이후에는 또 아시아에서는 대만도 맞습니다.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예. 얘기를 하셨는데 대만을 이제 저희가 뭐 신재생 에너지의 선진국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대만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우리가 이제 대만을 주목해야 되는 게 그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이 뭐 아무리 그 많은 풍력이 나온다 한들 유럽의 그 풍력 기술이 굉장히 앞서 있고 그쪽 생태계가 발전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진출하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우리 텃밭은 아닐 거다. 그렇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늘 그렇지만 자기들만의 리그예요. 자, 근데 대만이 큰 의미를 갖습니다. 아니 중국은 애들 배 만드는 실력을 보면 예. 잘 못할 것 같은데. 거기 이제 다들 그 만족하고 살잖아요. 전기가 끊기면 뭐 그러려니 할 거고. 아. 자, 이제 대만을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대만도 이제 섬나라고. 그렇죠. 해양 자원이 풍부할 수밖에 없고 국토가 제한되어 있는데 보시면 지진 같은 게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에너지 공급이 많이 불안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서 바다를 개척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대만은 그 탈원전 신재생 그 에너지 정책에 기반해서 2025년까지 지금 가동 중인 원전을 모두 폐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전을 다 문 닫는다고 되어 있고요. 아예 돌아가는 것도 다. 그렇습니다. 그 대신 해상풍력을 5.5기가와트를 추가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고 거기에 따른 발주를 작년까지 다 마쳤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 뭐 케이블을 비롯해서 국내 업체들이 상당 부분 수주했다는 거예요. 아시아 시장이 열리니까 이제 국내 풍력 업체들이 경쟁력을 발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시장이 열렸을 때는 우리 업체들이 나가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었지만 이제는 아시아 시장이 열리게 되면 이제 우리 업체들이 들어가서 예. 이제 그 들어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제 대만은 그 앞으로 2026년부터 35년까지 추가로 10기가와트가 더 나올 겁니다. 네. 지금까지 5.5기가와트가 나왔고 향후에 10기가와트의 물량이 나올 텐데 이 부분 역시도 국내 업체들에게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해상 풍력을 하다 보면 뭐 터빈이 되든 타워가 되든 구조물이 되든 케이블이 되든 전부 다 그 부피가 크고 무거운 것들이잖아요. 네. 유럽에서 실어 날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가깝게 지리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고요. 같은 아시아 문화권이니까 위치가 되게 중요하네요. 친한 척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 터빈 같은 거 굉장히 큰 거를 통째로 가져오진 않겠죠. 가서 조립을 하겠죠. 예. 하지만 그 무거운 것 같아 실어 날리려면 기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리적인 특성이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고 아시아 시장은 그래서 국내 업체들의 큰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직까지 이제 시장이 열리는 단계니까 이제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아까 이제 우리가 좀 중국의 배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그 사실인 게 LNG선 만들어 놓고 보니까는 LNG 탱커에 크랙이 가고 예. 새로 만들어 주고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력이 중요한데 이 해상 풍력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좀 저기 조금 그 기술이 로엔드급에서 나가도 전력의 질이 달라지느냐?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제 이 발전과 관련한 부분은 품질이 사실 제일 중요하죠. 원가보다는 품질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말 약간의 문제가 생겨서 전력이 끊겨버리면 예를 들면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그렇죠. 순간적인 정전에 의해서도 피해는 수천억 단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유틸리티나 전력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품질이고 그래서 레코드나 그 레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가격 경쟁력 그 다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여건들이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유럽이나 중국이 앞서갔고 그다음에 이제 대만이 이제 시장이 열리고 예. 있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 이번 이제 그린 뉴딜 정책에 기반해서 이제 다시 재조명이 되고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사실 우리나라도 성과는 좀 미약했습니다. 우리도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이라는 게 존재하고 2030년까지 해상풍력을 12기가와트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정책적 모멘텀이 힘을 얻지 못했던 거는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절차가 복잡하고 허가기간이 굉장히 길고 그다음에 발전 차액 지원 제도가 금액 조정이 좀 낮고 이런 유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보급이 더뎠고요. 한 132메가와트 정도밖에 깔려있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육상 풍력은 입지가 좀 부적절하고 삼면이 바다고 그런가 하면 매년 우리는 대량의 에너지 자원을 수입하고 있는데 우리도 산업 구조를 보게 되면 반도체든 IT, 자동차, 화학 전부 다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는 산업 분야들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가 산업용 전기요금이 싸기 때문에 이런 산업 경쟁력이 높은 것도 분명히 인정은 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과거에 잘했던 게 조선, 기계, 철강 쪽이니까 네. 이런 해양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공급망 생태계가 발전해 있기 때문이라도 해상풍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방향으로 보여지고요. 다행히 이번 그린 뉴딜 정책에서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그림 한번 보시죠. 네. 일부러 글자가 좀 잘 안 보이게 좀 써놨는데 네. 별표가 중요한데 별표가 보면 서해안하고 주로 제주도 위주로 개발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가 좀 얕으니까 이쪽이 훨씬 더 초기 해상풍력을 구축하는 데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고 동해 쪽에 발표 있는 거는 대륙풍인데 그쪽인 모양이네요. 예, 그래서 총 지금 23개 프로젝트가 준비되고 있고 그 용량이 한 3.7기가와트에 달할 것 예상이 되고요. 앞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1.2기가와트의 해상풍력을 신규 공급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목표입니다. 저게 전 우습게 봤었는데 제가 이제 그 도시농부 7년 차거든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시골 가서 농사를 짓는데 하루에 바람이 두 번 불어요. 예. 저기 그 아침에 한 번 불고 저녁에 한 번 불고 이렇게 두 번인데 이 바람이 진짜 센 거예요. 그래서 저 그 마당에 있는 테이블을 날릴 정도로 그 유리로 된 테이블 있잖아요. 예. 이게 막 훅 쓰러질 정도로 예. 많이 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바람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저기 그 상황인 것 같고. 거기 풍력 타워 하나 세우시죠. 그거까지는 못 돌려요. 하루에 두 번밖에 안 본다. 그리고 땅땡이가 좁은데 그거 세워놨다가 근데 또 사실 육상에는 저주파 소음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아, 예. 네, 저주파 소음이 나면은 저주파 치료기면 좋은데 저주파 소음은 또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제 해상풍력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 이제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투자 포인트들을 좀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이야기를 하실 때 그 해상풍력을 세우는 데 있어서 뭐 터빈도 있고 또 뭐 블레이드도 있고 하부 구조물도 있고 또 이제 그 만들어낸 전력을 육지로 이제 옮기게 되는 케이블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각각 구조가 어떻게 되고 거기서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은 어떻게 되고 이런 구조들을 좀 알아야 저희 맞습니다. 업체들을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우리
해상풍력 설치 비용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네. 51% 정도가 터빈에 집중되는데 이 송전과 전선 인프라 관련한 비중이 한 32%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래서 해상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어떻게 육상으로 전달되는지 그림을 보고 한번 좀 설명을 네, 드릴게요. 네. 보시면 크게 두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터빈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그 해상 변전소까지 연결하는 경로인데 이때는 인터 어레이 케이블이라는 걸 통해서 전기를 전달하게 되고 전압이 66kV급 이하입니다. 무조건 전선은 전압이 높아야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는 이 해상 그 변전소에서 육상 변전소까지 연결하는 역할을 바로 이 해적 케이블이 맡게 되고요. 해적 케이블이 220kV급이 쓰이게 되는 거고 이게 거리가 짧으면 주로 이제 교류망에 기반해서 그 연결을 하게 되는데요. 거리가 길면 직류망으로 연결하는 게 훨씬 또 원가가 좋고 효율이 좋아요. 그건 우리가 HVDC라고 얘기하는데 이 직류망을 쓰게 되면 훨씬 더 기술적 장벽이 높기 때문이라도 부가가치가 높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런 게 이제 한번 그 케이블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뭐 나중에 그 봐야 되겠지만 새롭게 보수해야 되고 교체해야 되고 그런 수요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 해적 케이블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게요. 당연히 이제 이 해적 케이블이 아무리 바다가 깊다라고 해서 바닥이 떠 있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바닥을 파고 포설해야 돼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네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날씨도 적응을 해야 돼요. 태풍 불면 끊깁니다. 그런가 하면 해저 지질도 알아야만이 그 설치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 굉장히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거든요. 그리고 이걸 하려면 그 전용 대규모 선박이라든지 뭐 턴테이블 같은 특수 그 장비들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진입 장벽이 높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달리 얘기하면 유럽 업체가 한국에 와서 이거 설치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어렵겠네요. 그래서 지역별 이런 기상학적이라든지 지정학적인 요인까지 감안했을 때 아시아에 있는 케이블 업체들이 그 아시아에서는 잘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적절한 용어는 아니지만 일단 나와바리들이 정해주는 거죠. 아, 그럼요. 일종의 약간 그 카르텔이 네. 지역별로 구성돼 있고 지역별 강자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사실 보면 저기 그 구조를 보니까 예, 그 플랜트를 만드는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또 거기 집어넣은 터빈을 저기 네. 그 만드는 회사도 있고 따로. 그다음에 또 이제 이게 저 그 전선을 저기 그 연결하는 회사도 있고 예.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저기 그 좋아 보이는 거는 전선 회사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LS 전선이 그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대만의 해상풍력을 독점 수주하면서 충분히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터빈인데 터빈은 뭐 베스타스나 지, 지멘스 이런 업체들이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강자들이 있네요. 우리가 두산중공업이 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용량면의 차이가 좀 큽니다. 대신 이제 우리 타워 쪽에서는 CS윈드라는 업체가 굉장히 잘하고 있죠.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뭐 수주 많이 했다고. 예, 글로벌 1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분명히 존재하고요. 다만 우리 한국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기가와트 정도 열리고 본격화되면 네. 우리의 기술력과 생태계가 더 활성화되면서 나중에 베트남 등이 아시아 시장이 열렸을 때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는 충분히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해상풍력 시장 커지는 규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건 우리 업체들이 잘할 수 있는 케이블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케이블만 따로 놓고 봤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의 숫자 하나를 좀 그 확인해 보면 네. 해상풍력 1기가와트를 짓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한 1조 이상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 중에 이제 그 케이블 쪽이 한 32%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략 한 3.6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천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 해적 이 케이블 쪽에는 해적 케이블이 있고 인터 어레이 케이블이 있고 육상에서 연결하는 또 초과 케이블이 있고 네. 관련한 이제 설치 비용들, 전력 기기까지 다 포함된 건데 1기가와트당 케이블 쪽에서 4천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는 거고 해적 케이블만 보면 1000억 남짓이 들어가거든요. 상당히 큰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10년간 205기가와트의 해상풍력이 더해진다고 보면 그 케이블에서만 대략 한 7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0조 원 정도가 형성이 되는 그런 고부가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이 해적 케이블이 해상풍력이 굉장히 이쪽 케이블 업계에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초기 선도업체들에게 많은 수혜가 집중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국내에서는 이 해적 케이블을 양산하고 있는 업체는 LS 전선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 이제 LS 전선 살펴보기 전에 글로벌리 보면은 저기 그 해적 케이블 하는 회사가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제일 잘하는 게 프리즈미안, 그 다음에 넥상스. 역시 유럽 업체들이 제일 잘하는데요. 유럽 업체들. 다행스럽게 이 유럽 업체들은
유럽에서의 해상풍력과 전력망 연결 프로젝트 수요가 워낙 좋아서 유럽에서도 충분히 만족하고 잘 살고 있어요. 아, 여기까지 아시아까지 잘 오고자 하는 유인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 시장은 LH전선이 독점 수주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다는 거고요. 그런데 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업체가 유럽으로까지 갈 가능성도 사실은 낮아 보이고 미국 시장으로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도 생기고 그러면 결국은 아시아 안에서인데 아까 이제 전체 글로벌리 10년간 205기가와트라고 하셨어요. 예. 이제 이쪽만 저희 이제 바운더리 안에서만 보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일단 이제 아시아 시장의 잠재력이 높다고 말씀드리는 게 대만이 일단 그 스타트를 했고요. 네. 한국도 이제 상당히 큰 시장으로 인식이 될 거고 아시아가 보면 섬나라가 많잖아요. 맞죠. 일본 있고 그렇죠.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큰 나라일 거고 우린 또 베트남을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에 보시면 나라가 남부로 굉장히 길잖아요. 해안선만 3,300km예요. 그리고 남부 지역은 그쪽이 바람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또 그 동남아 국가들이 전통적으로 전력난이 심각하기 때문이라도 동남아 국가들 중심으로 베트남이 가장 빠를 건데 앞으로 해상풍력 개발 수요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 코로나 국면에서 베트남이 일본 쪽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조금 싸가지 없이 보이긴 해요. 얘네들이 너무 저기 그 일본 쪽에 싹 갖다 붙었어요. 그냥 뭐 이건 또 다른 사업의 문제니까. 예,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구조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유럽 쪽을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이제 아시아 쪽이 있으면은 일단은 서로 간에 자기 바운드리에서 저기 그 사업을 하고 나중에 이제 이게 레드 오션이 되면 이제 서로 글로벌 경쟁을 하게 되고 그런 구조로 대신 되겠네요. 이제 레드 오션 되기까지는 적어도 2030년까지는 아닐 거니까 계속 20% 성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급에 비하면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이라도 경쟁 환경이라든지 그런 수주 조건들이 상당 기간 우호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요. 미국도 사실 해상풍력 부분이 지금 불모지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미국은 유럽이든 우리 한국 업체들이 같이 경쟁할 수 있는 시장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으로 쑥 들어와서 LS 결국은 이제 LS 전선이 되겠는데 LS 전선의 상황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결국 얘기하다 보면 이제 LS로 귀결이 되는데 제가 무슨 특히 LS 특수한 개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LS를 굉장히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잘합니다. 뭐 제가 산전도 좋아하셨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거 좀 LS 관계자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보시면 LS 전선이 국내에서 유일한 해적 케이블 사업자인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9천억 원대 수주를 받았어요.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매출이 지난 그 2분기부터 일부 발생하기 시작을 하면서. 수주 잔고 자체도 지금 9천억 원의 굉장히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고요. 대만뿐만 아니라 미국, 네덜란드, 바레인까지 수주처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대만을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대만에서 작년에 해상풍력용 1, 2라운드 해적 케이블 발주가 됐고 그게 5.5기가와트 용량의 5천억 원대인데 이거를 전부 다 LS전선이 독점 수주했다는 거죠. 우리가 연구가 없는데도요. 여기서 의미 있는 거는 이 주요 프로젝트들의 사업자들이 전부 다 독일 업체들이고 다 다릅니다. 뭐 오레스테이드라든지 뭐 WPD, 뭐 CIP 굉장히 다른 그 디벨로퍼들이 있지만 해저 케이블만큼은 LS 전선의 손을 꼭 잡았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도 대만에서 그 10기가와트 이상이 설치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해저 케이블만 보면 1조 이상이 나올 건데요. 이거 역시 LS 전선이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한국에서 발주가 나온다면 사실 뭐 한국은 우리 텃밭이고 경쟁자가 없기 때문이라도 LS전선이 좀 더 우호적인 환경이 구축될 걸로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LS전선은 해저 케이블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동해에 제2공장을 지었고 잠재적인 생산 능력을 2.5배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저 케이블 매출이 2천억 원 정도겠지만 2년 후에는 그 2.5배인 5천억까지 늘어나는 데는 충분히 그 가능해 보이고 지금의 수주 잔고만 가지고도 뒷받침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해저 케이블이 가장 수익성이 좋기 때문이라도 LS 전선이 실적이 좋아지면 LS의 실적이 좋아지고 밸류션이 높아지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LS를 봐야 된다는 거죠? LS 전선은 비상장입니다. 비상장이죠. 지금 보니까 LS 전선 아시아가 있는데 보니까 있고. 금융업을 하고 있네. LS 전선 아시아는 지주사고요. LS 전선 밑에 있는 자회사인데 베트남에 있는 전선업체 두 개를 묶어서 전선아시아로 상장이 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해적 케이블을 잘한다고 말하는 회사는 전선아시아가 아니라 LS 전선이거든요. 근데 LS 전선은 그 비상장 상태이고 지금 LS 홀딩스 밑에
92% 지분을 가진 자회사로 비상장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LS를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LS 전선을 사려면 LS를 사셔야 됩니다. 빨리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막 찾고 있었잖아요. 뭘 해야 되는 건지. LS를 봐야 된다. LS 전선. 그러면 이것만 또 따로 떼서 상장을 할 그런 계획이 있죠. 계획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성장 모멘텀이 부각되면 아마도 머지않은 시기에 LS 전선의 그 자체적인 상장 계획을 실행할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그 밖에는 저기 그 저 그 이 해상 풍력이나 관련해서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이 있어요? 일단 이제 오늘은 제가 해상 풍력과 해적 케이블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보고서를 같이 작성할 때 이제 우리 또 철강 담당하는 이종영 연구원이 전반적인 육상 풍력과 관련한 풍력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좀 더 부가적인 얘기를 할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CSU인드라든지 세아제강 이런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 그 더 얘기를 하는 기회가 있을 거고요. 제가 먼저 나와서 선빵을 날린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맛배기로 그냥 네. 그 LS 전선 정도만 저희들이 맛을 보고 다음 방송 뭐 안 들으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네. 김지선 센터장님과 함께 해상 풍력에 대해서 정말 네.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다음 방송은 네. 센터장님 추가로 먼저 보내드리고 아무도 몰래 네. 골방에서 해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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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움에선 미국 주식 살 때 $40 드려요.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